울릉군이 독도 관리 사무소를 세운 지 10년 만에 138만여 명이 독도를 찾았지만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과제도 남았습니다. 김천시가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자 처녀총각 마스터를 주선하는 방법 등으로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택이 비싸거나 불편하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고택 매니저를 도입해 고택 체험을 활성화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 불교 등 종교별 특색이 담긴 전통 그림이 한자리에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낮 기온은 예년보다 6, 7도나 낮겠습니다. 오전까지 일부 경북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이 고구에 비가 내리면 그에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때마침 오늘 우리 지역에도 촉촉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오전 중에 주로 내리겠고요. 오후에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는 6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안개 낀 곳들이 있어서 조심운전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안개 낀 날은 비상등과 안개등을 켜고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셔야겠고요. 또 앞차와의 거리 넉넉히 두면서 방어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울릉군이 독도관리사무소를 세운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138만 명이 독도를 찾았지만 독도 입도 지원센터나 방파제 시설 등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과제도 남았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울릉군이 독도 관리 사무소를 별도로 만든 것은 지난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만들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일본의 도발 속에 그해 4월부터는 독도 방문이 신고제로 바뀌었고 2008년에는 독도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 1,400여 명을 포함해 138만여 명이 독도를 찾았고 지난 2010년부터는 명예 주민증을 발급했는데 지금까지 17,000여 명이 독도 주민이 됐습니다. 독도 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우리 내가 독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2013년도 100만 명 기점을 해가지고 올해 한 때가 한 30만 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연간 방문객 중 30% 정도는 우리 땅 독도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교 마찰을 우려해 여객선 입출항에 필요한 방파제 공사를 중단하고 방문객을 돕는 입도 지원센터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도 지원센터라든지 방파제 설치 사업은 국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발전 차원에서, 지역 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중앙정부끼리 마찰의 분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강력히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독도 주권 강화와 접근성을 높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학교 급식 대신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도시락데이 중학교 확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초등학교에만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실시하는 도시락데이를 희망중학교 15곳을 포함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학생 93%, 학부모 72%가 찬성했고 긍정적 교육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맞벌이나 조선가정 등 가정 환경에 따라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고 차별급식이 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도시락데이 확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조선관계 회복을 위해서 초등학교와 경로당을 잇는 1교 1경로당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별로 경로당 한 곳을 찾아서 예의와 효 등을 배우고 민속놀이도 하며 세대 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13개 경로당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초등학교부터 자매 결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김천 씨가 혁신도시를 조성한 뒤에도 좀처럼 인구가 늘지 않자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간단한 즉석 게임이 이어지면서 어색하고 소먹한 분위기도 금세 사라집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 집신도 짝이 있다. 제 짝은 김천 씨가 혁신도시에 온 공공기관 직원들과 김천에 사는 젊은 여성들과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뭐 성격이 저하고 맞고 뭐 같이 뭐 나중에 뭐 관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김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실 김천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게 돼서 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발 두 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들어왔지만 전입 인구가 늘어나지 않자 짜낸 아이디어. 먼저 가서 사람 찾지 말고 오늘 앞에 있는 분들 잘 쳐다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두 분들이 만드는데 정 만드는데 돈으로서 반값 모질다 하면은 시장한테 얘기할 수 내가 좀 보태드릴게. 현재 김천 씨의 인구는 13만 5천여 명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김천 씨는 최근 15만 인구 회복 범시민 운동 추진위원회도 발족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선거구 인구 한선인 13만 8천여 명을 넘겨야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김천 씨의 인구 늘리기 운동의 한 배경입니다. 김천 씨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모레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5일 토요일에는 대구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펼쳐집니다. 대구시민 생명축제는 25일 새벽 0시부터 밤 12시까지 반월당 내 거리와 대구역 내 거리 사이에서 펼쳐져 시민들이 녹색 행동 서약을 하고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공유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행진하거나 도심 캠핑 행사도 펼쳐지는데 캠핑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인디 053은 참가자를 금요일인 24일까지 모집합니다. 한편 행사 당일 중앙로는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이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도 우회합니다. 대구시가 내일부터 7월 8일까지 대구시내 구군청과 합동으로 법인택시 전 사업장을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송비용을 운전기사에게 떠넘겨 과속과 난폭운전을 유발시키는 일명 무급택시 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또 정부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각종 지원금을 편법 불법으로 지원받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고택 체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비싸다거나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택 매니저라는 관리 체계로 고택 체험을 활성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권선아 씨는 고택 매니저로 안동 수곡고택에 기거하며 고택 체험을 운영합니다. 평소 고가구에 관심이 많아 직접 제작한 고가구들을 들여놓자 고택이 살아납니다. 권 씨에겐 고택이 문화 공간인 셈인데 이 때문에 체험객들은 더욱 운치 있게 고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구가 많지 않은데 거의 이제 겨울 시즌 전에는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일단 볼거리가 좀 있으니까. 주인으로부터 고택을 위탁받아 고택 체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이 이처럼 고택 매니저를 운영하자 체험객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고택이 아니라 천연 염색이나 미술, 문학 등에 관심 있는 이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매니저와 체험객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 아침까지 챙기고 너무나 고맙게 해주셔서 진짜 좋은 점을 기억하고 그렇게 추억을 안고 가겠습니다. 고택 체험 수익의 일정 비율을 매니저가 받는 구조도 고택 체험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매니저가 적극 홍보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고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인에 의해 현상 유지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택 매니저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대구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위 통증이 있다며 위 내시경을 요구해 미다졸람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대구시 수성구 일부 지역에 흐린 수돗물이 나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수성구 중동과 상동, 두산동 전역 3만 가구에 흐린 수돗물이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급수구역 조정에 따른 것으로 흐린 물을 충분히 빼낸 뒤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 불교 등 종교별 특색이 담긴 전통 그림이 한자리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화도 함께 소개되고 있어서 표현 기법과 풍습, 설화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호 기자입니다.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 라마가 부인 시타의 불륜을 의심하자 시타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불에 뛰어드는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힌두교 문화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대표적인 그림은 세밀화입니다. 말 그대로 세밀하게 표현한 그림들인데 처음에 삽화 형태로 그려지다 독립적인 회화 장르로 발전해 여러 화파를 낳게 됩니다. 남방 불교의 중심지 스리랑카의 마지막 왕조 캔디 왕국의 풍습을 그린 이 그림은 앞서 다른 종교 문화권과 차별되게 불교적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박물관 수는 문화적 차이와 융합의 묘미를 전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그 문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보편성과 또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 점에서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주한 이스탄불 문화원까지 전시회에 참여해 터키의 전통 그림 에브르와 수공예 품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터키는 아주 이런 가까운 나라, 형제 나라인데 터키 작품이 꼭 있어야 되겠다. 정말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고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민화와 수공예 품들도 함께 전시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통 그림의 기법과 풍습 등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발데티 과테말라 부통령이 지난 16일 대구 가톨릭대 특성화 사업단을 방문하는 등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중남미 국가와의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발데티 부통령은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특별연설과 기념식수를 하고 중남미 특성화 사업단의 성과를 들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지난해 교육부 특성화 사업에 중남미 사업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지난해 주한 멕시코 대사와 과테말라 국회의원이 방문하고 2013년에는 주한 페루 대사와 에콰도르 총영사가 찾는 등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14회 대구국제안경전시회가 모레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200여 개 업체가 480여 개 부스를 통해 참여하며 사전 등록한 해외 바이어가 1,000명을 넘어서 행사 기간에는 1,5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안경 디자인 공모전, 신제품 런칭쇼, 해외 바이어 관광 투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이 고구에 비가 내리면 그에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때마침 오늘 우리 지역에도 촉촉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고요. 주로 오전 중에 내리다가 오후에 경북 세부 내륙을 중심으로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비구름대로 뒤덮인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지역 밸런스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구미의 아침과 낮 기온은 13도로 같겠습니다. 북부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낮 기온이 14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주는 아침과 낮 기온이 같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주 내내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